네,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강경태 수석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다행히 시장이 반등을 해서 또 어떤 종목을 네. 봐야 될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오픈더워 테크놀로지수 되겠습니다. 이름대로 문 열려 있으니 집 사가세요 라는 한 줄평이었는데 이런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어떤 기업일까요? 오픈도어는 주거형 부동산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마케팅. 네, 잘 아시는 그리고 써보셨을 직방이라는 네. 네, 어플 아시죠? 네, 직방이라는 기업이 비슷하지만 다른 사호라는 곳인데 전체 영역은 프롭테크라는 카테고리로 묶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의 테크를 접목한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영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온라인에서 이 오픈도어라는 기업이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서 집 중개도 해주고 네. 그리고 직접 매물을 사서 되파는 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오픈도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플랫폼에서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재판매해서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또 다른 수익 창출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오픈도어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순서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주택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픈도어 모바일이나 웹 환경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집 주택 주소를 기입합니다. 그러면 오픈도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 AI 엔진으로 이 내가 기입한 주소에 있는 집의 가치를 책정합니다.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그걸 주소를 기입한 저한테 가격을 제안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그 가격이 합당하면 오픈도어가 그 가격에 집을 사줍니다. 그러면 사줄 때 매입 수수료 7%를 받으면서 네. 판매 수수료 원이 우선 생기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오픈도어가 그 소비자한테 집을 매입했죠. 그러면은 그 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면 우리 주로 생각해 보시면 값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 다시 시장에 자신의 플랫폼에서 되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한 번 더 생기겠죠. 어떤 네. 매출이냐면 그 재고주택을 값을 높여서 판매한 그 주택 매출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할 때 그 수수료와 주택을 판매할 때 창출한 그 매출이 오픈도어의 주 수익원이라 보시면 되고요. 비중을 따져보자면 절대적으로 그 주택을 되팔아서 올린 매출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오픈도어고 이런 사업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아이바이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바잉 서비스를 하는 곳이 오픈도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택 매입부터 판매까지 모든 영역에서 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러한 시장 내에서 오픈도어의 매력도가 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메인 비즈니스가 주택을 되파는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은 재고 주택을 싸게 확보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택 가격은 지금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네. 그러면 재고를 확보하는 환경은 지금은 안 좋지만 그 올라오는 가격 그 시기에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고요. 그때 네. 주택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면 지금은 되팔았을 때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오픈도어는 1위 사업자인 진로우와 다르게 재고 주택을 싸게 많이 확보해 놓았다라는 그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로우와는 다르게 현재 매출 를 일으킨과 동시에 공원이익까지 창출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네. 좀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우선은 1분기 실적만 보시면
작년에 흑자 전환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상장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상장할 때 스펙과 합병해서 상장했고, 상장 초기에는 보여줄 수 있었던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5개 분기가 지난 시점에 현재 이렇게 실적이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익까지 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낼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주택 중위 판매 가격이 41.4만 달러까지 올랐죠.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한 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한 채당. 그 싱글하우스가 단독으로 이렇게 서 있는 형태가 미국에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주택을 다 포함해서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기에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놓은 오픈도어가 앞으로도 이 확보해 놓은 재고만 판매하더라도 매출을 지금까지 이렇게 호조세를 이어왔던 것처럼 올릴 수가 있다는 말이고, 이익도 마찬가지로 낮게 사서 높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미국 주택 판매 가격이 만약에 지금보다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 재고자산 가격이 싸기 때문에 향후 매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익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겠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재고 리스크가 가장 적은 사업자라고 봐도 될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픈더워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의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하셨던 분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본부 강경태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